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heart. Maybe the trees will whisper the word. Maybe the sun will spread your joy to the ones who lost their hope. 안녕하세요. 픽처북 콜라주의 진입니다. 벌써 첫 영상을 만든 지 4개월이 넘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처음 채널을 열었을 때는 참 꿈이 야무졌던 것 같아요. 채널을 개설하면 처음부터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운영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히 영상을 올린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가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매번 재미있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곧 다가올 할로윈을 위해 특집으로 재미있는 동화책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할로윈을 겨냥해 가져왔지만 다양성과 우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Leo, A Ghost Story by Mac Barnett, Pictures by Christian Robinson. 이 책은 존 클라센과 모양 시리즈를 작업한 맥 버넷이 글을 짓고 크리스천 로빈슨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워낙 사랑받는 두 작가의 합으로 출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그림책이랍니다. 이를 반증하듯 2015년 뉴욕타임즈 탑10 그림책, 보스턴 글로브 최고의 책, 퍼블리셔스 위클리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살부터 6살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는 레오, 나의 유령 친구라는 번역서로 출간이 되었답니다. This is Leo. 책은 텅 빈 방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화자는 텅 빈 방을 보여주며 리오를 소개하죠. 알고 보니 리오는 유령이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리오는 도시 외곽에 있는 텅 빈 집에 혼자 살았지요. 한 가족이 이사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리오는 함께 지낼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뻤고 새로운 가족에게 잘 대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면 그들의 눈에는 리오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겁에 질린 사람들은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과학자, 성직자, 심령술사까지 집에 불렀답니다. 이걸 보고 실망한 리오는 그동안 정들었던 집을 떠나기로 해요. I have been a house ghost all my life. Maybe I would like being a roaming ghost for a while. 리오는 지금까지 지방령으로 한 집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는 이 집을 떠나 세상 구경을 하리라 마음먹었지요. 오랜만에 나와본 세상은 리오가 기억하는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아무도 리오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던 중 리오는 우연히 자신을 알아본 친구를 만났어요. I'm Jane. What's your name? 이런 일이 너무 오랫동안 없어서 리오는 잠시 얼었지만 이내 자기소개를 마치고 소녀와 함께 놀기 시작했답니다. 리오는 자신을 알아보고 친구로서 놀아준 제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Jane, tell your imaginary friends goodbye and come down to dinner.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제인의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며 소리쳤지요. 이제 상상 친구랑 그만 놀고 내려오라면서요. 제인은 엄마에게 내려가겠다며 소리친 뒤 리오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y mom doesn't think imaginary friends are worthwhile, but I think you're great. 이 말에 리오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답니다. 제인이 자기를 상상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인이 자기가 유령이란 걸 알면 무서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이윽고 제인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둘은 다시 신나게 놀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놀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때 제인은 상상 친구 중에 네가 가장 좋다면서 리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리오는 그 말을 듣고 잠을 설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And so, Leo was awake when a sneak thief climbed through the window. 그때였어요. 도둑이 집안의 은식기를 훔치기 위해 몰래 창문으로 들어왔지요. 리오는 도둑에게 소리쳐봤지만 허무하게도 도둑은 리오를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리오는 번뜩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He threw the bed sheet over himself and flew at the thief, who was so frightened he dropped all the salad forks.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유령의 모습이 된 리오는 도둑을 겁먹게 하고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리오의 활약 덕분에 제인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죠. 도둑이 갇히는 소리를 들은 제인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엄마도 깨웠어요. 리오와 제인의 합작으로 둘은 도둑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인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만약에 리오가 상상 친구라면 어떻게 도둑을 잡은 걸까요? Jane, I told you a lie. I'm a ghost. I said I was your imaginary friend, but I'm not. I'm just your real friend. 리오의 솔직한 고백, 제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Well, that's even better. 그렇게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외로웠던 꼬마 유령, 리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리오의 용기에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리오를 친구로 받아들인 제인에게서도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제인을 묘사한 장면을 살펴보면 편모 과정의 피부가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요. 게다가 또래와 같이 놀지 않고 혼자 상상 친구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제인도 어느 정도는 리오와 마찬가지로 외로운 시간을 겪고 있었던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한 명은 유령에, 한 명은 상황에 좋지 못해서 조금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두 친구의 결핍과 외로움이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었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아이에게 만약 리오의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자기였다면 제인을 만나기 전에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며 슬픈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제인에게 고백하기 전에는 친구가 되지 못할까봐 마음이 터질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인이 리오를 친구로 여겨주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며 감상을 공유해봤어요. 할로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을 돌아볼 수 있었던 오늘의 책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에도 할로윈 기념으로 재미있는 책을 들고 와볼게요. 그동안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픽처북 콜라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